상업용 영상 제작 시 배경음악과 자료 영상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비됩니다. 또한 성우 나레이션에 소비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제작비 출혈을 줄일 수 있는 원더쉐어 필모라 14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편집 툴의 기본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자르기, 시작과 끝 다듬기, 길이 조정 등을 이용한 컷 편집, 음량, 밸런스, 페이드 인아웃, 오디오 더킹, 잡음 제거 등을 이용한 오디오 제어, 프리셋, 넛, 자동 화이트 밸런스, 곡선, 컬러 휠 등을 이용한 색상 보정, 속도 제어, 스피드 램핑, 플러그인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트랜지션과 이펙트 효과, 조정 레이어, 그리고 마스킹, 자막, 모션 추적 등 영상 편집 툴의 필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본 사용법은 앞으로 진행될 필모라 강좌를 통해 알아볼 계획이니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상 제작 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소는 스톡 영상, 이미지, 배경음악 정도가 되겠죠. 라이브러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무료 스톡 영상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의 다른 주제로 검색하고 싶다면 검색란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봄이라고 검색해보죠. 아래로 스크롤하면 더 많은 영상이 주르륵 검색됩니다. 원하는 영상이 있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후 저작권 걱정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푸티지 영상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오디오를 클릭한 후 유니버셜 뮤직 포 크리에이터를 클릭하면 역시 방대한 양의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 저작권 걱정 없이 고품질의 배경음악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음도 굉장히 많아서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찾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템플릿을 볼까요? 역시 굉장히 많은 양의 템플릿이 있는데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예, 아주 훌륭합니다. 몇 개 다운로드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별도의 유료 엘리먼트 사이트를 구독할 필요가 없겠죠? 원더쉐어 필모라 14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 소스들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면 AI 기능으로 나만의 이미지와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톡 미디어를 클릭한 후 AI 이미지의 도구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에 생성하려는 이미지 설명을 500자 이내로 적어 넣으면 되는데요. 새둥지 안에 알이 3개 있다 라고 입력해 볼까요? 생성 클릭. 네, 생성됐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해 보면 다운로드된 이미지가 보이죠? 이번엔 저작권 걱정 없이 나만의 배경음악을 만들어 볼까요? 오디오를 클릭한 후 AI 음악의 도구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태그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태그 선택을 누르면 무드, 테마, 장르별로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감성적인, 자연, 오케스트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속도, 재생 시간, 생성된 음악수를 설정한 후 생성 버튼 클릭. 네, 6개의 배경음악이 생성됐는데요.
앞의 두 개만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올려서 들어보죠. 네,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끝부분의 길이가 좀 길죠? 미리 컷 편집해 놓은 영상의 길이에 맞게 배경음악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이럴 땐 여기 오디오 늘리기를 선택한 후 배경음악의 끝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줄여주면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재편집됩니다. 효과음도 만들어보죠. 3월의 단비가 내리고, 네, 이 부분에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좋겠네요. 오디오에서 AI 효과음을 선택합니다. 도구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에 비 내리는 소리라고 입력하고 생성해보죠. 네, 요 놈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올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나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스마트 BGM 생성으로 간단하게 저작권 문제 없는 배경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컷 편집된 영상의 내용을 AI가 알아서 분석해서 알아서 배경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완료됐네요. 들어볼까요? 아주 쉽죠? 원더쉐어 필모라 14는 작가와 성우의 역할도 간단하게 해냅니다. 오디오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를 선택한 후 시작 클릭, AI 카피라이팅을 클릭한 후 주제 유형, 텍스트 주제,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줍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주제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는데요.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줍니다. 작성된 시나리오를 AI 성우로 녹음해 볼까요? 음성 라이브러리의 성우를 선택한 후 녹음을 할 수 있고 원더쉐어, 내 안에 원더쉐어, 내 안에 크리에이터를 깨 원더쉐어, 내 안에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 있는데요. 내 목소리로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하려면 음성 복제를 해줘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성 복제 클릭, 음성 이름과 장치를 선택한 후 정해진 문장을 녹음하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 생물입니다. 어떻게 녹음됐는지 확인한 후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 생물입니다. 생성해 줍니다. 네, 여기 내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는 성우가 생성된 것이 보이죠? 앞에서 카피라이팅 한 멘트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녹음된 멘트는 프로젝트 미디어에 문장별로 임포트되고 드래그하여 타임라인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점점 사그라들고 푸른 잔디밭에 봄의 희망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성된 녹음 멘트는 캡션 자막과 함께 타임라인에도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겨울이 점점 사그라들고 푸른 잔디밭에 봄의 희망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멘트에 맞게 영상만 편집해주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제작 시 소비되는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원더쉐어 필모라 14의 기본 기능과 AI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이 많은 원더쉐어 필모라 14.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가며 사용할 필요가 없이 필모라 14를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무료 버전으로 체험해보신 후 유료 버전을 구독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부카TV의 보가였습니다. 해부카TV 다음에 또 봐요.